LG전자가 연이은 스마트폰 사업에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평택 스마트폰 공장을 가동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자 개선을 위한 고심의 한수로 보입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평택 공장의 스마트폰 생산을 중단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미 생산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는 전언입니다. 이곳의 생산 물량은 해외 공장으로 넘깁니다. LG전자가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한 스마트폰 물량은 약 200만 대로 추정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약 4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한 것을 감안하면 국내 생산 물량은 비중이 낮습니다. 국내 생산 물량의 대부분은 내수 시장에서 소화하고 있으나 LG전자의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5%대를 맴돌고 있습니다. 평택 스마트폰 공장의 생산 물량은 글로벌 양대 생산 기지인 베트남 하이폰 공장과 브라질 상파울루 공장이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 공장은 스마트폰 신제품에 대한 테스트베드 역할과 연구개발 용도로 사용됩니다. 관련 업계는 LG전자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인건비 절감이 가장 컸다는 견해를 냈습니다.